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특별 또 방송 한번 해보겠는데요.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저희 뭐 포트폴리오는 양호하게 다 꾸려졌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한번 짚어갈 거고 혹시 구독자 중에 종목 상담하고 싶은 종목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종목 상담 가능. 탭이기 때문에 독수리를 지금 치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가능. 자, 제가 종목 상담 가능까지는 올렸으니까 세율 밑에다가 매수가 매수 시점도 올리랍니다. 같이 좀 남겨주세요. 독수리 한참 걸리니까요. 자, 먼저 전일 마감 시황 양호입니다. 자, 닥트K 우리 팀원들은 여기 깨지는 순간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거 다 청산하고 플러스 청산하고 폭락을 아주 여유롭게 그냥 다 피해내고 전일 양봉 쓸 때 질렀습니다. 현금 없어요. 제 기준으로는. 자, 절반 정도 싣고 나머지 추가 해서 지금 포트폴리오 다 꾸렸다. 그리고 지금 전일 미국 시장 양호하게 예상했던 대로 뿌렸습니다. 플러스 다우존스 1.15% 상승, 나스닥 플러스 2.29% 상승, 그리고 독일은 뭐 올라오다가 좀 밀렸는데요. 자, 마이너스 0.13% 하락인데요. 자, 이렇게 봐야 되죠. 그죠? 자, 이것이 보기가 좀 실례요. 어쨌든 분봉으로 보면, 자, 갭 상승했다 밀렸는데 다시 땡겨 올렸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분봉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제가 딱 펄 안 하고 뭐 참참거려. 참, 아, 그럴 수도 있죠. 안 나오더라고. 이거 봐요. 아, 진짜 짜증난다니까. 이게 좀 됐어요. 자, 분봉 제가 채팅방에 날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초가가 여기고 밑으로 쭉 빠지다 땡겨 올렸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상황이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거 시사하는 바 있으니까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왜 분봉 매매를 하느냐, 시사하는 바가 있다니까. 자, 물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자, 여기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가, 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일봉, 지금 일봉이잖아요. 일봉만 보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마감되는 건지,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푹 빠졌다가 요렇게 끝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시면 추석 체크 함께 1번 눌러야 yeah. 분봉이 안에 어떠한 상황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냥 1봉만 보면. 그러면 세밀한 전략을 세우기 힘들어요. 지금 미국 어저께 보면 이렇게 해서 빠지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행으로 끝나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아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아, 빠졌는데 갭 상승에서 시작해서 전일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일 여기에요. 종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아주 정확하게는 여기인데,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여기서 갭 상승에서 시작했어.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만큼 갭 상승에서 시작했다고 채팅방에 날려드렸어요. 이만큼 폭으로 갭 상승했다고요. 갭 상승, 갭이 떠서 시작했어. 갭이 이거? 아, 글자 어쩔 수 없어. 대충 알아보면 되니까. 갭 상승에서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붕 떴으면 이렇게 가줘야 좋은데, 여기서 갭 상승에서, 여기 기준으로 갭 상승에서 바로 대밀렸어요. 그러나 다행히 땡겨 올리면서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일 그냥 좀 깨끗하게 쫙 양봉으로 올렸으면 좋겠으나, 그나마 또 밑으로 훅 안 밀리고 다시 끌어 당겼기 때문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분봉 올려드렸죠. 그나마 가장 좋은 모습은 아니나, 빠졌던 거, 갭 상승에서 빠지던 거 다시 끌어올리면서 반등 의지가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거의 전일 음봉에 거의 한 3분의 2 이상 지금 말아 올렸잖아요. 자, 소맥 많은 거 그거 말고, 소맥 많은 거 말고, 세율 지금 소맥 생각하니까 막 좋아 죽겠지? 소맥 말고,
여기 말을 올렸잖아요.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해외 시장 양호하다. 일단 해외 시장 양호하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자, 야간 시장 그럼 우리나라 선물 시장 어떻게 반응했는가 봐야 되겠죠. 자, 야간 선물 시장 양호. 안 하네. 그런데 양호예요, 양호. 0.0이니까 빠지진 않았잖아요. 왜? 낮에 선제적으로 좀 땡겨 올렸잖아요. 그죠? 그게 뭐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된다니까. 왜 전전일은 야간 선물 시장이 미국이 낙폭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마감했고, 잘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냥 적당히 마이너스 0.0인데, 야, 닥터케이크 뭐 나쁘지 않다 그러네? 미국 신나게 올랐는데, 왜 나쁘지 않다 그러지? 올라가야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죠?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걸 보면 안다고요. 뭐? 낮에 여기 반영됐다고, 선반영. 플러스 1.4. 낮에 해외 선물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반응을 해서 같이 올라갔다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는 분들 7번. 7번 눌러보세요. 무슨 말이다? 낮에 해외 선물로 벌써 미국이 올라갈 거 낮에 우리나라 반영이 됐다고요. 그래서 야간 선물 그냥 뭐 적당히 끝나도 별로 닥터케이가 나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낮에 미국 선물 반영이 됐다. 자, 중국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야, 중국 0.91입니다. 그다음 항셍도 플러스 2.12. 일단 안정 낙폭 만회할 수 있는 조건들은 다 만들었어요, 일단. 자, 닥터K 우리 펀드는 그죠? 아마 순환 예상됩니다. 월요일도 아무 걱정 없어요. 저점 깨지도 않고 그냥 쫙 들어올렸습니다. 개인이 풋옵션 10개 사고 있어요. 자, 인터넷이니까 리얼한 스트릿 언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꾸미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자, 90억, 780억, 86억, 이게 도대체 어떻게 787억이 어떻게 지금 결제된지를 못 찾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데요. 210 몇 배가 올란 것을 780을 다 결제해줄 수를 니가 만무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다음 월물인 지금 월물로 아마 미리 여기서 더 빠질 거를 예상하고 넘어간 물량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전일도 86억에 아주 큰 규모로 풋옵션 들어왔으니까 땡겨 올리고 시장 반등 넣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 더 높고, 미국도 안정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밑으로 훅 처질 일은 잘 없지 않느냐. 성공적으로 일단 포트폴리오 꾸린 거 성공적으로 트레이딩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깐 댓글 한번 볼게요. 자, 오신님들 다 반갑고요. 주말인데 같이 많이 열심히 들어왔네요, 그죠? 자, 효성화학. 효성화학이라 하면 우리 세율이 손절하고 나온 건데, 일단 볼게요. 서병희님이 한 번씩 보이던 분인 것 같은데, 효성화학 매수 16만 5천원, 13% 마이너스라고요 지금. 그런 겁니까? 잠깐 볼게요. 양이, 양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다몬가 있잖아, 왜 그거? 이서진 버전이다. 양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지 마라. 진짜, 아까 뭐, 노래 몇개 올리고 들으면서 눈물 뚝 흘렸어요, 그냥. 이별이는 없는 거야. 그런 노래 안 부를게요. 부르면 100% 울어요. 그러니까 안 부를 겁니다, 다음에. 근데 진짜 그 노래가 좀 부르면, 안 울기만 하면 끝내주는데. 그죠? 트럼프, 김정은. 야, 아이디가 새끈합니다. 자, 그래서, 효성화학 보기 전에, 자, 지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미국 시장 앤드 중국 전 세계가 막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나타내는 뭐 간단한 기사 올려준 것도 있고, 간단한 기사를 한번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같이 한번 제가 뉴스 한번 브리핑해 볼게요.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 연방 준비제도 FED
제롬 파월 의장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예전에 자 미국 시장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 양적 완화라는 건 뭔가 하면 시장이 너무 경기에 얼어붙으니까 돈을 풀게 만드는 거죠. 자, 금리를 낮춰주고 거의 제로금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를 낮춰주고 잠깐만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해외시장이 이게 설정이 어떻게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번에 뭐 누르니까 되긴 되던데 월봉을 볼게요 그냥. 자, 월봉을 봐도 이게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 구간 보이시죠? 그죠? 팍 떨어지니까 그리고 뭡니까 리먼 브러더스 등등등등 여러가지 미국이 엄청나게 흔들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그런거 등등등 미국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을 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제로금리에 가깝게 금리를 낮춰버리면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자, 그 자산 같은 것을 사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기를 좀 올리려고 부양하려고 미국이 그랬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미 연준에서는 자 경기 부양이 어느 정도 됐다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돈이 계속 풀려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인플레이션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풀었던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 정책을 이제 지금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돈을 풀 때는 금리를 낮게 하면 대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로 인해서 개인들이 뭐 투자도 하고 아니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소비가 촉진됨으로 해가지고 기업은 수익이 늘어나고 그것을 다시 재투자하고 고용이 다시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 연준은 경기 활성화 어느 정도 됐다 판단하고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2.25 맞죠? 2.25%로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5입니다. 아마 10월 말이나 11월달 정도에 우리도 금리 올라가지 않을까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렇습니다. 금리 격차 너무나도 안 되거든요. 자, 부동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출 많이 받다가 부동산 같은데 많이 쏠리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뉘앙스를 점점 풍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게 왜 이제 문제가 서로 좀 있는가 하면 자 긴축을 하게 되면 미 연방준비제도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자산 같은 것을 팔고 아니면 축소를 하고 국채 같은 것을 사주던 것을 멈춰버리면서 더 이상 이제 경기 활성화에 대한 반대로 긴축 정책을 쓰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미국이 6천억 달러 규모로 재정 적자를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 작년 2년 전에 재정 적자 6천억 규모였는데 지금 현재 9천억 달러 정도로 재정 적자 규모가 지금 파악이 되는데 얼마까지 더 늘어날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우리는 이제 금리가 중간 정도의 금리보다도 지금 멀리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점 금리 인상을 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미 국채 금리가 3.26% 정도로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가 3.26% 가까이 급등을 하고 한 달 전에 3% 미만이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0.26 뭐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몇백조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규모로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이 조그만 차이에도 상당히 자금이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국채로 쏠리는 부분도 있죠. 자, 그래서 FED가 좀 경기 팽창 정책을 쓰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에 어떻게 보면 반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시도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미쳤다. 뭐 이런 트럼프가 그런 발언들도 하고 있는데 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채 보유량이 중국이 아마 최대 국가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보유량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엿 먹으라 이거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미국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 고 상황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흔들리는가는 그런 배경도 좀 있다는 거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목좀 축이고요. 자, 현금 보유 신나게 하다가 바닥 징후 포착하고 그대로 금요일날 매수 성공. 성공입니다, 현재까지. 자, 일단 효성화학부터 설명, 분석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분석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내지는 전체, 업종, 분석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러한 시간들을 제가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쭉 돌려보면서 어떠한 종목이 또 어떠한 업종군이 지금 현재 스타트를 가장 먼저 끊었는가, 그 종목이 가장 셀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는 낙폭 좀 심한 전기전자가 스타트했고, 그 다음 대중 관련 여행주 내지는 내수 관련 중국하고 연관되어 있는 화장품 이런 그 다음에 호텔, 카지노 이런 쪽이 반등이 급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체크해보고 좀 이따가요. 효성화학 16만 5천원. 야, 이거 우리 세율이 갖고 있었거든, 그죠? 닥터케이 8월 해가지고 잘 빠져나왔습니다. 닥터케이 방송을 지속적으로 들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수 있다, 저는 자신감을 갖고 있거든요.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눌러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구독 눌러놨다. 만약에 안 눌렀으면 구독 눌러놓으십시오. 그러면 유튜브가 객에서 안 날아간 거 빼고 다 날아갑니다. 지금 거의 들어오셨다는 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알림 받는 것 같은데, 오늘 기쁘게도 구독자 1,704명입니다. 닥터K, Never stop, don't stop, to the top. 같이 갈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갈 거거든요. 왜? 저는 주식에 제 인생을 걸었고, 여러분들과 꼭저 높은 곳으로 갈 겁니다.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고, 조금 힘든 경우에 지금 직면한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면 조금 돌아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할수 있다! 자, 박수 치면서.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신규 상장 종목이고, 그죠? 2008년도 맞죠? 자, 추세가 상장하자마자 급등했어요. 이렇게 딱이 추세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추세 여기까지는 마지막으로 용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깨져버렸습니다, 여기가. 그럼 뭐라고요? 세율 뭐라고 이게? 모가지가 따였다고요. 넥라인 피, 여기부터 벌써 따였어요. 목이 따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철철철철 흘러요. 여러분들 추세 지지와 저항 닥터케이 특기입니다, 특기. 자, 이렇게 지지저항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잘 가다가 여기에서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자, 이것이 매도 시그널인데, 자, 이게 깨졌어요. 20일 깨지면 여기 뭐? 넥라인이에요, 넥라인. 원래 잘못 넘어가는데 올라갔어. 일단 거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안 깨지고 계속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밑으로 쳐졌어요. 완전 여기가 확실한 넥라인인데 거기 인근에서 더 갔다. 매수 포인트 잘못됐고요. 여기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깨지고 나면 거기 가면 지지된다, 저항된다, 저항이다. 물론 전고점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이평선 저점 딱,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상승 추세죠? 여기 가면 못 올라간다는 게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전고점도 있습니다만 추세선의 저항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도 깨지면 어떻게 된다? 여기 못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처도 못 왔어요, 그죠? 이렇게 20일 훼손되고 있는데 16만 5천원에 샀다, 매우 잘못됐어요.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잘못됐고, 여기서 사도 먹은 거다 토해냈으니까 잘못했고요. 자, 잘하지 못했습니다, 매수가. 매도대를 샀어요. 한번 남겨보십시오, 언제 샀는지. 거기에 따라서 제 분석이 달라집니다. 진단이 달라진다고요. 자, 그러면 16만 5천에 샀으면 마지노선이 어디였냐? 여기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 돼. 여기 전저점 라인. 여기를 지지를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었겠으나, 가봤자 여기가 튕겨 내려오거든요. 매수 타이밍이 안 좋으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 닥터케이가 매수한 종목들은 이러한 모습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비교를 해 보십시오. 9월요?
구호를 사면 안 되죠. 왜 사셨어요? 닥터K가 이야기하는 주식 시장초보 탈출 팁 1. 대전제가 뭐냐? 우상향하는, 우량한 종목을 우상향할 때 모든 이평선 다 지지하고 돌파하는 20일에 지지하는 장대 양봉 설때 매수하라. 그게 닥터K 가장 기본적인 주식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그래요. 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몇 가지 있는데 닥터K가 접근한 거 전부 다 그래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들어갑니다. 여기는 들어갔어요. 여기부터인가. 자, 왜?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냈잖아요. 틀린 거 있는가 보십시오.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냈어. 자, 여기가 저항권이라고 닥터K는 노래를 불렀어요. 두달 동안 못 넘어간다. 여기 저항권입니다.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 두달 동안 맞았으면 맞은 거 아닙니까?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자, 요거 제가 메모 좀 할게요. 쌈바 이야기했고 셀트리온 이야기한 거다 적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못 넘어간다고 두달 동안 안 넘어갔으면 맞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셀트리온도 나중에 보여드립니다. 여기를 돌파하고 눌려주면 모를까. 그전엔 할 필요 없습니다. 하면 안 돼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분식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딱 뛰어 넘어갑니다. 이제는 말이 바뀝니다. 무슨 말이 바뀐다고요?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고 틀린 거 있는가? 끼워 맞추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저항이랬는데 저항이 돌파되고 나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요. 지지로. 여기 저항.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다음에는 내가 혼자 할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린다고요. 자, 저항권을 뛰어넘으면 뭐라고요? 지지로 바뀐다고요. 평소에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릅니까? 요거 이야기 맞추려고? 아니죠. 그래서 모든 이평선 다 돌파했어요. 20일 지지되고, 그죠? 여기, 우량한 종목에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요 종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45만원대에서 사서 55만원 갑니다. 55만원. 55만원에서, 애누리 없습니다. 딱 55만원. 55만 천원도 아닙니다. 55만원 딱 찍고 내려옵니다. 여기서 까지는 거 보고 다 청산. 어느 정도. 그죠? 여기 앞에서 청산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간 거뭐 다시 추가해가 끝까지 들어간 거 55만원. 그리고 밑에 낙포가 안 두드려 맞습니다. 안 두드려 맞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미리 들어가겠다고, 여기 오면 들어가겠다고 딱 시나리오 세워놓고 들어가자마자 먹습니다. 그죠? 들어가자마자 먹었어. 여기 샀으니까. 여기 사고 다 사. 여기 샀기 때문에, 불었습니다. 불었어. 손실 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손실 나면 이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상향하는 거 위주로 사야 되는데 우량한 종목에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왜 분식회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 때문에 샀느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우리 닥터K 방에 대표 선수 지우 선수라고 있어요. 그 선수가 회계 전문가입니다. 라이선스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 이러니까 저 이거는 도저히 못 사겠습니다. 제게 회계를 하는 입장에서 적자가 계속 몇 년째 적자 기업이고 분식회계했다는데 못 사겠습니다. 응, 알았어. 한번 사보지 그런데.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재밌는 대결이겠구나.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한판 붙은 거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저의 완승입니다. 몰빵 때린 이놈도 있고요. 29살, 30살짜리가 몰빵 때렸어요. 여기 동급 최고 양이 있죠? 쪼리냐? 쪼리진 않는데 손은 좀 후들들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계속 쪼리냐 하면서 긴장 풀어주면서 제가 농담 따먹기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긴장되거든요. 풀빵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긴장 풀어주려고 하는 거고 다 닥터케이는 섬세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숨은 의도 다 있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시장 낙폭하는 거다 패스하고 눌림목 충분히 시장 급락할 때 그냥 패스하고 그냥 들어와 또 먹을 겁니다. 50만 원까지. 먹는지 못 먹는지 한번 보십시오. 먹는다면 정말 댓글에다가 폭풍 칭찬을 좀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7번. 50만원 가 먹고 논다면 폭풍 칭찬하겠다. 남기겠다. 댓글로 7번 남겨주세요. 45만원에서 55만원 실컷 먹고 밑에 낙폭 다 피해내고 다시 46만원 인근에서 다시 매수해가지고 50만원 가면 박수 쳐 주십시오. 47만원 인근이네. 여기서 샀으니까 그죠? 퍼펙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닥터K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요거 마무리할 때. 왜 이렇게, 그러면 분식회계 논란도 있는데, 왜 그동안 불안했는데 왜 했느냐? 여기를 돌파했고요. 여기 돌파할 때 수급이 들어왔어요. 기관 외국인이. 아시겠습니까? 여기 언제입니까? 볼까요? 자,
8월달 인근입니다. 8월달 볼게요. 8월달. 닥터K는 그냥 겐또라 하지 않습니다. 8월달에 기관에 수급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딱 체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기관 들어오죠? 외국인 들어오죠? 이거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에 숟가락 팍! 숟가락 기법 여러분들 아시죠? 숟가락 팍! 꼽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 사내 여기 인근에서 이렇게 엄청난 저항대를 분식회계 논란도 있는데 기관 외국인이 다이렉트로 딱 올리면서 산다. 그러면 숟가락 꼽는 겁니다. 가죠. 그죠? 그동안에 여기 있는 바이오 막 갈 때 이거 안 가가지고 여러분들 노심초사한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이야 씨 다른 거는 신나게 가는데 왜 우리 거 안 가지? 칸도 해놓고 별로 가지를 않네. 신나게 흔들었거든요. 흔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려면 여기 있는 개인 투자자들 거 다 털어내야 돼요. 안 털려요. 우리는 버팁니다. 끊어내고 적당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중간중간에 적당히 매매도 했어요. 결국은 45만에서 55만 갔습니다. 털어내고 간다고요. 그죠? 업종 내 바이오 업종 내 순환매도 있었고요. 다 그런 거 다 적용되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왜 여기서 안 파냐 말이죠. 여러분들 분명히 닥터킹 여기 인근에서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 노래를 불렀어요. 여기서. 자, 왜? 여기가 저항권이거든요. 저항권. 여기를 띠 넘어야 닥터킹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데 여기 인근에 우리 지금 채팅방에도 셀트리온 투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 계속했어. 그죠? 짧게 손절도 하기도 하고 밑으로 쳐지기 때문에 1% 뭐 이 정도 손절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올라갔어요. 그죠? 셀트리온 비교적 닥터케이하고 좀 안 맞아요. 삼바가 닥터케이하고 맞고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왜? 좀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깔끔하게 안 움직이고 정석적으로 안 움직여요. 워낙 공매도와 그 다음에 개인 주주들 간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세력이 충돌이 가장 심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안 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쭉쭉쭉 안 준다고요. 쉽게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안 준. 어디 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시원하게 안 준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러면 중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워서 조금 레인지를 넓게 가지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자, 여기도 분명히 박스권이라 했습니다. 25만원과 여기 28만원, 9만원 여기 못 넘어간다. 그럼 여기 샀으면 만약에 여기서 끊어내고 다시 여기 사고 다시 팔고 이 박스권 매매를 하다가 말로만 그렇게 하냐? 말로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파는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전일 방송 보십시오. 샀는지 안 샀는지. 전일 방송 보십시오. 실제로 방송, 생방송에 사. Everybody! 사자마자 날아간 영상들이 있습니다. 땅이가 좀 재수가 좋았죠. 아이고, 감사 때문에 힘들어요. 화장실? 예. 사 하자마자 다 날아갔어요. 하하, 참, 운도 좋지. 그죠? 여기서 돌파하면 살 수 있어요. 왜?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고 밑에 다 깔아놨지 않습니까? 20일 인근이고 살 수 있어. 여기 샀으면 대형 우량주 며칠 올라간 줄 아세요? 보십시다. 여기부터 기준한다 칩시다. 대형 우량주 7일 8일 올라서 여기까지 지금 8일이에요 이런 것도 다 연관성 있어요. 대형 우량주 8일 오르면서 얼마 올라간지 아십니까? 자, 27만원에서 31만원 아닙니까? 4만원 올랐어요. 4만원이면 27만원 4만원 해보십시오. 몇 프로입니까? 10몇 프로 아닙니까? 짜투리 계산도 어려우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보세요. 27만원이 4만원 오르면 몇 프로인가? 그러면 대형 우량주가 스트레이트로 7일 8일 올라가는데 조정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31만원 여기서 휘청할 때 목표치가 31만원이라고요. 단기 목표치가. 왜?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그 위에 또 있어요. 32만원대. 여기 보이시잖아요. 보이시잖아.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고 대형 우량주가 10몇 프로 올랐으면 7, 8일 올랐는데 3, 4일 조정받는 게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1만원 찍고 30만원 만약에 깨지고 하면 던지라고 차익 실현해라고 한다고 그 다음날 있어요. 이제 고마울게. 용순아 이제 고마운다. 오늘부로 고마울게. 너 내한테 태클 걸었다고 내가 좀 방송마다 많이 깠는데 네가 잘못했잖아. 그지? 반성해라. 빠졌잖아. 용순아 이제 고만한다 오늘부터. 응? YS라고 할게. 던지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님 안 빠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댓글 그렇게 남겼죠.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계속 가지고 가시던가. 그러고 그 다음날 방송하는데 들어와가지고 태클 걸었어요. 끼어 맞추기 1인이 방송하네. 에라이 끼어 맞췄냐?
개박살 났네. 들고 있냐? 아이고.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진심으로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매도 시그널이에요. 매도 시그널. 7, 8일 10몇 프로 오르고 여기 올선 깨는 장대 음봉 뭐라고요? 닥터 K 주식 시장초보 탈출 팁 3. 매도 시그널이라고. 매도 시그널. 그 이후에 올라갔어요? 빠졌잖아. 대박 빠졌어요. 대박. 여기서 들어갈 수 있겠으나 시장이 흔들렸어. 시장이. 사라고 말을 안 해요. 언제? 펴놓긴 했는데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데 뭘 산단 말입니까? 안 사. 그죠? 오늘도 어저께 그러니까 안 사요. 이거 올라가도 왜 안 산다? 쌈바가 훨씬 좋아요. 위에 지금 이평선 몇 개 누르고 있습니까? 겨우 240일 하나 있고 미 위에 이평선도 산지하고 있어요. 북북북치가 여기까지 스트레이트로 간다고요. 노우. 28만원 띠 넘는 게 급선무. 아 급선무는 발음 이상하네. 급선무. 아이씨 그것도 이상하네. 경상도라서 그렇습니다. 급선무. 28만원 넘어가는 게 급선무.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전부 저항이에요. 그죠? 강하게 밀렸어요. 몇 프로 밀렸습니까? 5.24%. 그죠? 수급도 외국인이 패고 있어요. 기관 좀 들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 패고 있어요. 그죠? 저는 기관보다 외국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해요. 그 대신 바이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성 바이오 들어갑니다. 그죠? 이것도 뭐 외국인 안 사네. 그런데 포인트가 딱 나왔잖아요. 밑에 3개 받치고 있고 위에 이만큼 이격이 커요. 여기까지 올라가기 훨씬 수월하다고요. 이게 더 수월하다. 올라가기 더 수월해 보인다. 1번. 아니야. 뭔 소리. 뭔 똥소리. 셀트리온이 훨씬 좋아 보이네. 2번. 한번 남겨보십시오.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 치고 2번이라 누르면 그 사람 다시 공부해야 돼요. 끼워 맞추기입니까? 아니에요. 분석이에요. 위에 이평선도 다 있다니까. 4개. 한 개 겨우 받쳐놓고 만약 여기 깨진다? 아장납니다. 아장나. 만약 여기 밑에 깨진다. 27만원. 아장난다고요. 아장나.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닙니까? 여기가 지저분하게 돌파했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팍 깨지면서 여기 블록틸. 그죠? 반등했는데 그 다음 대박 밀려버리죠. 안 좋다 그랬어요. 빠진다 그랬어요. 푹 빠졌어요. 올라갔습니까? 야 이거 안 좋은데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에서 놀아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네요. 하지만 거의 안 틀려요. 이 전망이 거의 안 틀린다니까요. 주식 전망이. 돌려보십시오. 여기 가가지고 방송에 있는지 없는지 보십시오. 9월 20일 방송을 보시라니까. 44분이네 여러분들. 저희 채팅방 팀원들 무료 채팅방이에요.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시그널 미친듯이 날려드려요. 공부 열심히 하자고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여기 깨지면 밑으로 처진다 했지 올라간다 했는지 한번 보세요. 9월 20일과 여기 인근에 방송 보세요. 셀트리온 삼행제 닥터케이 맨날 방송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데요. 그래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중에서는 셀트리온 해라 그럽니다. 여기 인근이니까. 그래도 그죠? 안 좋다 그럽니다. 여기도 여기가 깨지면 안 되고 여기 저항인데 못 넘어가면 안 좋다 그랬는데 밑에 깨지는 순간 안 좋다 그랬어. 박살 났잖아요. 박살. 오늘 그러니까 전일 5.6% 올랐다고요. 안심하지 마세요. 76,000원 못 넘어갈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있어요.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쳐맞아 내려와요. 강하게 표현할게요. 강하게. 영웅 호걸 있습니까? 채팅 보니까 안 던진 것 같은데. 안 던지면 안 돼. 왜 안 던져요? 버티면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간지 내려간지 한번 봅시다. 올라갈 수는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이야기 달리합니다. 여기 돌파하기 전까지는 내려간다에 걷게요. 여기 돌파하기 전에. 그죠? 여기 돌파하기 전에. 강한 저항입니다. 강한 저항. 스트레이트로 낙폭 크게. 그나마 다행인 게 음봉 다 말아 올렸잖아. 그죠? 그거 다행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77,000원까지 가면 다시 튕겨 내려올 가능성 훨씬 높아요. 아직도 세계 중에서는 셀트리온 가장 좋습니다. 수급도 안 좋을걸요. 보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 던지고 뭐 했습니까? 기관 외국인 벌어찼습니까? 공매도 연락이 때렸을걸? 그래도 들고 있는다고요? 이런 거 다 두드려 맞아야 속이 시원합니까? 왜 안 던져요?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된다니까요. 어디? 여기 적어도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된다고요. 다시 자 아주
아주 아주 마지노선까지 했다 치더라도 여기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 되고 여기가 매도 시그널이에요. 틀린 거 있어요? 틀린 거 있냐고요. 여기 매도 시그널이라니까요. 왜? 잘 갔으면 여기가 지지됐고 양봉 쓰면 매수 시그널입니다. 하락 추세를 돌파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했잖아요. 여기가 매수 시그널 될 수 있다고요.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으면 눌림목 주고 다시 돌파한 시점에 살아가 닥터 K 매수 포인트 1번이에요. 주식 기초 주식 쌍처보 탈출 팁 1. 그런데 밑으로 확 깨졌어. 블록 딜 안 좋잖아요. 밑으로 더 깨지죠. 무조건 던져야 돼요. 그 의견 잘 받아들였으면 이 낙폭 개낙폭 떡낙 안 두들맞잖아요. 이런 거 무시하시면 작살납니다. 이미 작살나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무슨 이유 본인한테 좋은 이유를 대봤자 잘 안 올라갈 겁니다. 왜? 이 전저점도 깼어요. 전저점도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기가 내고 패대기 치고 있잖아요. 장사 안 돼가지고 밥통 엎었다고요. 닥터K는 기가 내고인 아까 봤죠? 쌈바가 왜 들어가는 이유. 밥을 고슬고슬 하면서 잔치하고 있으면 형님아 한 숟가락만 이러면 아 그래. 여러분들 잔치하고 있는데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떡 하나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아 예 드세요. 예 차도 한잔하시죠. 이렇게 하죠. 그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당신 누군데요? 이럽니까? 좋은 날에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고슬고슬 밥 다 하고 있고 잔치하고 있으면 한 입만 더 형님아 이러면 그래 한 입 먹어라 이러는데 장사 안 돼가지고 개 박살 나가지고 보증금 다 날라가게 생겼고 네? 인테리어 비용 다 날라가게 생겨가지고 장사 안 돼가 밥통 엎었는데 신밥인데 형님 한 입만 더 맘땡이 만다니까요. 주걱으로 쌍욕 들으면서 왜 안 던집니까? 왜? 왜 안 던지냐? 왜 안 던지냐? 그죠? 다 던져야 돼. 던져. 이런 거, 이런, 여기 깨진 순간 던져야 됩니다. 셀트리온 삼행제까지 체크했습니다. 자, 아까 효성화학 마무리 짓죠? 자, 그래서, 매수 포인트 너무 안 좋은데 들어갔다. 16만 6천원 인거니까 이거 깨지는데 들어가면 안 돼요. 매도 시그널인데 들어갔어요. 음봉천지잖아. 음봉천지. 이 음봉이란 게 뭡니까? 매도가 이긴다는 겁니다. 시초가보다 밑으로 자꾸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밀려요. 그러면 올라가겠습니까? 잘 못 올라가요. 이 올라가봤자 15만원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여기 가면 또 튕겨 내려와요. 본인 본전 가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드려보죠. 어떻게 할 것인지. 본전 가기 상당히 힘들어요. 기간 외국 매수세 있습니까? 없어요. 매수세 없어요. 4천주? 이거 매수세 아닙니다. 그냥 검은 머리 외국인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겁니다. 자, 전부 퍼래요. 누적적으로. 그죠? 팔아제기입니다. 그죠? 안 좋아요. 그러면 그래도 전일 4% 가까이 올랐으니까 다행입니다. 14만원 첫 번째 관문입니다. 14만원 못 넘고 비실비실 엉봉 떨어지잖아요. 못 넘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여기를 스트레이트로 오늘처럼 전일처럼 양봉 빡세우면 15만원까지 갈 수 있어 보이나 15만원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겁니다. 선택을 하십시오.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상당히 높고 그동안의 기회 비용을 다 놓쳐버릴 것인지 아니면 끊고 나와서 다른 추세 전종으로 갈아탈 것인지 그건 본인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12만 2천원 깨는 모양 놓잖아요. 무조건 던져야 돼요. 11만 3천원이 지지권이긴 합니다만 사실 여기 다음날 음봉을 밀리면 던져야 돼요. 사실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연속적으로 양봉 못 가면 던지는 게 나아요. 이런 모양 나오잖아요. 음봉으로 던지는 게 낫습니다. 던지고 난 다음에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본인 그거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종목 포인트 안 좋으면 박살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장난 아닌 장입니다. 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장인데 봐주는 거 없어요. 예전하고 달라요. 17년도에 여러분들 성투했던 분들 있죠. 기준 없이 그냥 성공한 분 있죠. 작살나는 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거나 들고 있어도 적당히 바이오 특히 바이오 들고 있으니까 몇 배가 오르고 난리가 났거든요.
꼭다리에서 물려가지고 그냥 뭐 팔고 있는 사람도 작살. 그 옛날 것만 생각하고 이런 데서 약간 물리고 있는데 안 팔고 있으면 개 작살. 안 봐줘요, 이제는. 장이 안 봐줍니다. 봐줄 장이 아닙니다. 폭락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닥터케인 해오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봐주는 장 아닙니다. 왜 안 던집니까? 나중에 큰일 나요.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게 현실로 됐어, 이제. 여기 앞에 100% 현금, 100% 한 적 있습니다. 안 빠졌어요. 그러면 손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잽싸게 반등한 거 보고 잽싸게 따라 들어와 이만큼 다 먹었어요, 또. 여기 인근 시장이 위태위태하니까 플러스로 마감하면서 전부 청산. 여기 대낙폭으로 안 맞았어요. 그리고 어저께 들어갑니다. 플러스. 됐고요. 위에 댓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참 잘하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진짜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하고 다르다니까요. 작년하고 다릅니다. 자, 트럼프 김정은님도 공부 댓글 좀 남기시오 하면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실시간 지금 실시간으로 뭐 남기시면 뭐 상관없고요. 동영상 보시다가 핸드폰 기준으로 세로로 보면 밑에 다른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쪽으로 쭉쭉쭉 올리면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쪽에서 댓글 남기실 수 있고요. 댓글 안 남기면 제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저는 공부 안 한 사람하고 같이 하기 싫거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고 싶으시면 댓글 남기십시오. 공부하고 있다는 거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채팅방 초대합니다.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도움 됐지 혼자 하는 것보다 100배나 할걸요. 그거는 자신 있고요. 지금 좋아요 몇 개 눌러지는지 한번 체크할게요. 제 눈에 보이는 거는 현재 몇 개냐 하면요, 25개, 절반이네요. 50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지금 실시간 채팅 화면 중단에 있는 거 꼽혀 해버리면 좋아요 누를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고 다시 그 옆에 있는 실시간 채팅 들어오면 돼요. 아, 지금 몇 분째 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한두 종목으로 지금 몇 분째 하고 있습니까? 거의 한 시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아니네. 42분이네요. 한 종목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42분 드렸다고요. 42분. 아시겠습니까? 다른 방송하고 비교를 거부를 합니다. 하나를 알려드려도 조금 전에 내용 달달달달달 외워보십시오. 그냥 주식하는데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 도움 된다 100%입니다. 그건 자신 있어요. 돈 벌어드린다가 자신 있는 게 아니라 도움 된다가 100%라고요. 왜냐하면 주식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싹 다 믹스해가 이야기 다 했어요. 뭐? 시장 판단.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 이야기할 때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기관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풋옵션 이야기했고요. 이건 선물 옵션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지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야, 그럼 다행인 거 아닙니까? 업종별로 어느 업종이 강한지, 어느 업종부터 순환매가 들어오는지, 그 다음 타자 누군지 이런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할 겁니다만, 그게 다예요, 다. 좀 전에 이야기한 거 그것만 실천하시라니까? 그러면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거 실천하는데 수익 안 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붙잡고 수익 날 때까지 한번 개인 교습 해드릴게. 아니 아까 말했는 거 그것만 해가지고 수익 안 나면 정확하게 그 대신에 그거 아는 거 수급도 좋고 수급도 양호하고 사야 될 타이밍에 잘 사고 언제? 여기 올라갈 때 이런 때 뭐라 했습니까? 이평선 돌파하고 지지되는 여기서 사면 올라간다고요. 땅이가 사자마자 올라갔어. 우리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추가해가지고 물량 딱 실어가지고 여기서 추가로 더 올라갔지만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3% 이상 여기 사자마자 끝일 것 같아요. 내일 더 올라갑니다. 월요일날. 아 그렇게가 수익 안 나면 오시라니까. 댓글 남기고. 닥터K님 본인이 해라는 노래인데 수익이 안 나는데요.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같이 앉아가지고 머리 딱 맞대고 침 딱 튀기면서 입 냄새 좀 날 수 있어요. 아, 들어.
최대한 안 나게 각을 딱 하고 매너가 있으니까. 예? 아, 참. 여러분들 충심이란 이야기 매수매도 시그널 다 드렸어. 아까 언제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다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팔아야 된다니까요. 여기 사야 된다니까요. 여기 살 수 있고 여기 살 수 있어요. 언제 팔아야 되냐? 여기 팔아야 된다니까요. 왜? 여기 저항이에요. 저항. 이평선 딱 누르고 있잖아요. 이평선이 뭐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이거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거고요. 숨은 뜻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저항받고 있는데 박스권인데 여기서 버티면 다 토해내잖아요. 다 토해. 셀트리온 장기 투자자 여러분들 왜 여기서 여기 다 토하냐고요. 왜 다 토합니까? 제발 플리즈 매도 시그널 넣고 매도 지점에서 좀 매도 좀 하십시오. 다시 사세요. 던진 거. 여기 매수 시그널 되잖아요. 박스권. 밑에 이평선 지지대네. 볼린저 밴드도 하단에 있네. 지지권이에요. 지지권. 여기 지지대잖아. 여기. 지지된다니까요. 여기서 뭐 샀다 칩시다. 여기 지지대잖아. 사면 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팔아먹고 여기 인근에서 팔아먹고 닥터K가 여기서 5일 동안 홀딩한 사람입니다. 단타만 한 사람인 줄 알아요. 여기 가보십시오. 5일 동안 홀딩합니다. 왜? 시장 판단 딱 하고요. 홀딩 5일 끌고 갑니다. 그리고 팔아 그럽니다. 쭉 빠집니다. 여기 못 들어갔다 칩시다. 스트레이트로 빠졌으니까 여긴 살 수 있거든요. 여기 그죠? 그리고 여기도 살 수 있어요. 저점 확인됐으니까. 그러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다가 여기 뚫고 올라 매수해가지고 7, 8일 올라갈 때 음봉 떨어지면 팔아내고 여기 낙폭 다 피하면 될 텐데 왜 그냥 들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팔고 들고 있는 분들 계시죠?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투자 성향이니까 제가 잘했다 못했다 본인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으나 제 기준으로 봐서는 잘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반성 한번 해봅시다. 복귀해봅시다.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손 한번 대보십시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야, 이 낙폭 큰데 내가 장기 투자자라 해서 다 들고 있는 거 잘한 것 같다. 가슴이 뜨끔뜨끔한지 아니면 아주 편안한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를 토해냈는지. 왜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저는 주식 한 주도 없습니다. 왜 하느냐? 내 니 눈 딱! 제가 눈물 정말 많이 흘려봤어요. 저는 주식으로 안 망했습니다. 주식으로는 성공했었어요. 2007년도에. 2008년도에 저는 2007년도에 끝내주는 선생님 강의 110만원씩 내고 들었습니다. 한 달에. 1년 들었어요. 그러면서 시장 화랑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들었으니까 이제 나도 홀로쓰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홀로쓰기 했는데 2008년도에 개박살나는 장에서 주식을 했으면 다행일 텐데 이 LW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신 분도 아실 겁니다. 주식 워런트 레버리지가 몇 배 더 높아요. 7배 이런 게 높아요. 주식 옵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서 박살과 성공을 거듭합니다. 시장 바닥에서 2억이 1억으로 까졌다가 1억으로 4억을 한 달 만에 만들고 등등등등 지나왔으나 풋옵션 대박이죠. ELW로 제가 풋옵션 잡고 있었는데 한가 나왔어요. 선물 한가. 제가 여기 없습니다. 만약에 옵션을 잡고 있었으면 500억 이상 아마 넘게 벌었을 겁니다. 500배 넘게 나오는 장이었거든요. 엊그저께 215배 나온 거 봤죠?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선물 한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제가 규모 크게 옵션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 만났습니다. 저는 벌써 아니면 폐인이 됐을지도 모르겠죠. 돈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마약하고 이상한데 흘러가지고 망했을지도 모르겠죠. 원래 한 방에 벌면 그렇게 되기 쉽잖아요. 로또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많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배가 망신한 사람 더 많잖아요. 와, 일생일대 그런 날이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선물 한 거 여러분들 경험해봤습니까?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아, 그 이후로 옵션으로 전향합니다. 옵션으로 뭐 1억도 지르고 2억도 지르고 미친놈이죠. 개인이. 그래가 가산탕진 다 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일어서고 웬만큼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성공은 아직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으쌰으쌰 혼자 말고. 저 지금 돈은 많이 못 벌어요 솔직히. 왜? 매매를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방송에 올인했기 때문에 구독자 지금 1703명이네요 아까 4명이었는데 한 명 나갔냐? 상관없고요. 구독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 드리고 싶고 제가 눈물 너무 많이 흘려봤어요. 피눈물. 애들하고 헤어져 있고 우리 애들 이쁜 거 보셨죠? 보신 분들 너무 이쁜 애들 딸 둘인데 너무 이뻐요. 우리 집사람도 좀 이쁩니다. 아유, 그거 떡볶이집 대문에 붙여놨습니다. 가족의 얼굴을 걸고 하는 떡볶이집 사장이다. 여러분들 그래가 제가 난리 났어요. 사실 주위에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떡볶이집에서 누가 노래 불러줍니까? 닥터케이가 가수 출신이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SBS에서 연락 왔습니다. 사장님 테레비 출연 좀 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판듀를 출연이 거의 확정이 됐었는데 중간에 까더군요. 컨셉상. 자, 됐고요. 자, 사진 찍어도 됩니까? 동영상 올려도 됩니까? 네, 되죠. 감사합니다. 막 90도 절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좋은 음악 들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거기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거든요. 중국 애들 범일동 근처이기 때문에 중국 애들 대만 애들 놀러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very famous place you know 해가지고 너 토스트 세트 먹으면 나 노래 한 곡 불러줄게. 오케이? 오케이. You know 강남 스타일? 안 돼. 강남 스타일 틀어놓고 토스트 구우면서 춤추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난리 났어요 사실은. 제가 그것을 업으로 진짜 하려고 했었으면 저 성공 떡볶이집으로 성공했을 겁니다. 자신 있어요. 전부 다 하는 이야기야. 테레비 나오겠네. 이게 전부 다 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자,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 그렇게 저 잘 나갔거든요. 나름 되게 잘 나간 건 아니지만 51평 집에 살고 집에 그냥 좀 살았어요. 솔직히 못 사는 편 아니었어요. 근데 다 망했습니다. 집 다 팔고요 빚 천지로 집에서 쫓겨나고요. 회사에서 쫓겨나고요. 양쪽 양가 부모님한테 손 엄청 벌려가지고 돈 엄청 깨졌어요. 엄청 깨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성공하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있고 힘든 분들에게 눈물 닦아드리고 싶다고요. 내 니 눈 닦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 눈물 흘리는 분들 많아요. 메일도 오고요. 톡도 오고요. 그거 볼 때 같이 눈물 흘립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면 눈물 닦아드리고요. 아니면 같이 울어드리고 싶은 게 제 방송의 모토입니다. 무료 방송 치고 저처럼 방송 많이 하고 퀄리티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하십시오. 제가 가서 배울게요. 정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 계속 이어나갈 건데요. 잠깐 한 타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계속 이어나갈 테니까 올려놓으십시오. 저도 한 타임 돌리고. 자, 구독 안 누르셨다. 구독 눌러주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 무료 방송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시간, 4시간 기본이고요. 자, 오후 9시 방송은 당분간 쉰다 그랬습니다. 닥터K가 휴식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거 하다가 막 12시도 가고 1시도 가고 하니까 닥터K가 조금 한 템포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강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1월 3일 11월 4일 그것은 나중에 다시 오픈할 때 보여드릴 거고요. 1박 2일 강연에 되어 있으니까 닥터KTV 공지 들어감이 있어요. 제 생목록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 참여하십시오.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자리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이왕이면 그날 오시면 닥터케이가 알고 있는 거 시간 한도 내에서는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숨겨놓고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구독 안 하신 분 반드시 구독하시고요. 자, 딸랑딸랑 옆에 종 전부 다 모든 알림 수신 해놔야만 유튜브가 개개서 안 날리는 알림 빼고 다 날아갑니다. 오늘처럼 알림 보고 오신 분 많은 것 같은데. 자, 무료 최강이라고 자신 있으니까 SNS로 날리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리십시오. 날렸던 분들 또 날리세요. 그죠? 같이 봐야 좋죠. 어떤 사람들 숨기고 말라고 이렇게 무료로 하십니까? 우리만 좀 알지.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런 마음 쓰시면 안 돼요. 다 같이 잘 돼야 좋은 겁니다. 좋아요 아까 좀 눌러달랬는데 몇 명이나 누른가 다시 한번 볼게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닥터K에게 후원하시고 싶은 분들은 닥터K에게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시면 닥터K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광고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하루에 4천 5천 봅니다. 광고 넣을 때 열중 시작하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자, 나중에 추천 방송 좀 보시고요. 주식 상처부 탈출 팁 핵심 엑기스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부터 공부하십시오. 자, 잠시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자, 종목 상담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저는 잠시 한 템포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네,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